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팀과 다시 촬영하는 첫 번째 컨텐츠 먼저 소개를 해야죠. 저는 슈퍼민규, 슈퍼민규 노루바나입니다. 왕자? 자기는 어느 각도에서도 사진이 잘 나온다. 일도 왕자처럼 잘하고 뭐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잘 만들고 뭐 똑순이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아니 단단하고 못하는 게 없죠. 그런 이제 반전 매력이 있어서 또 추진력이 엄청나요. 페라리도? 선정하려면 슈퍼 원더우먼. 이게 체구도 작으시고 이제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시고 또 열정이 어마어마하세요. 또 에너지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기다 열정 올려주실까요? 이렇게 열정 선정. 그러면 팀으로 함께 활동하기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좀 만들고 있었고 이런 촬영이나 기획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멤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이 카메라 앞에서 편하게 케미를 보여주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셋은 워낙에 또 잘 맞고 추구하는 바가 같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잘 맞았다. 케미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 진짜 케미가 좋는다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났을 때 맥주 먹으면서 계속 진취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는 진짜 케미가 좋구나. 술을 먹고 저희한테 굉장히 이 슈퍼민규가 여리여리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아, 저 사람한테 저런 게 있구나. 같이 해도 되겠다. 분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 하나쌤이 우리 셋 중에 유일하게 인싸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술이 진짜 약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6일 먹나 내가? 선정홀링 님이 술을 잘 드시죠? 어, 네. 안 취하더라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주량은 소주 한 병? 저는 술 진짜 못하고 맥주 그러니까 잔으로 한 세 잔? 그때 많이 늘었지 않아? 그때? 그때 많이 늘었지. 내가 이분들한테 술을 좀 배웠습니다. 청담동네 미용실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저는 저다운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 정말 이 일이 즐겁기도 하고 왜곡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 일이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정말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또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분들이 보고 아 우리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를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없더라고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또 제가 이걸 찍으면서 느낀 게 제가 더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서로 공부하는 분위기에 이런 프로그램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언제나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록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 늙어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망해서 힘든 모습들을 가감없이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좋아. 힘든 것도 보여줘야 돼. 왜냐면은 자연스러운 모습. 어느 순간 더 큰 무서운 거지. 이게 내가 항상 즐거운 것만 올리니까 맞아, 맞아, 너무 맞아. 좋아 보이잖아. 맞아. 그래서 조금 오히려 저는 좀 이제 어두운 부분도 같이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히스토리. 청담동네 미용실 채널을 신조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청담동네 미용실은 스와베리다.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 저는 불쏘. 치아 아니고요? 불쏘? 2020년 핫한 신조어에서 불타는 소통. 소통. 불타는 소통 여왕. 저는 정통. 항상 스탠다드야. 얕게 가는 것보다 깊고 심도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재밌게 다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통을 하겠습니다. 아, 저 눈빛 봐. 왜 이렇게 빨개졌어? 눈이. 아, 나 안구건조래. 안구건조인데 눈이 엄청 촉촉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요. 진짜 보이시죠? 앞에 이렇게 찍어주니까 진짜 너무 편해. 부티나. 어? 너무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머리라도 딱싹싹 불려야 되잖아. 진짜 기획을 진짜 빡시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청담동네 미용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